안녕하세요. 이번 주도 아쉽게 영상으로 교체하게 돼서 너무 아쉽습니다. 오늘 배울 라인 댄스 작품은요, 러브 리피츠라는 작품이에요. 그래서 지금 코올 댄스고요. 저와 함께 더 쉽고 간단하게 배워볼 건데요. 저번에 따라하기 힘드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게 지금 거울 모드가 아니라서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여기가 그 거울을 보고 제 뒷모습을 따라하시면 되세요. 저와 같이 제 오른발이라고 하면 제 오른발로 움직여주시면 되고, 왼발이라고 하면 제가 방향 전환하는 것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스텝스 하면 스텝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발, 시작은 오른발이에요. 자, 시작 오른발 서선 방향으로 올라가면서 서선 방향으로 대각선 올라가서 왼발 가진 보시면서 터치. 자, 첫 터치했던 다리 그대로 서선 방향으로 다시 올라가서 터치. 다시 오른발 뛰면서 서선 방향으로 올라가면서 터치. 다시 왼쪽으로 올라가시면서 터치. 다시. 자, 오른쪽부터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여덟 했을 때 지금 떨어져 있는 발은요, 오른발이고요. 자, 발을 보시면 뒤꿈치를 이렇게 붙여주시면서 띄워주셔야 다음 스텝을 하기가 굉장히 여유롭고 편합니다. 다시 한번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참 쉽죠? 자, 그 다음, 자, 떨어져 있는 오른발 그대로 앞에를 찍을 거예요. 체중을 앞으로 갔다가 다시 오른발을 뒤로 가시면서 체중을 뒤로 갔다가 오실 거예요. 다시 하나, 둘, 셋, 넷. 자, 그런 다음 지금 떨어져 있는 발은 무슨 발이죠? 자, 오른발이죠. 자, 오른발 재즈박스라는 스텝을 하시면서 자, 하나, 바로 처음에 꼬아줄 거예요. 꼬아주고 둘, 셋 하면서 방향을 오른쪽으로 들 거예요. 오른쪽으로 90도만 보시고 마지막은 왼발이 앞으로 크로스 하시면서까지 올라오시면 되세요. 다시 앞에 찍고 뒤에 찍고 시작. 앞에 찍고 뒤에 찍고 크로스 사이드 회전, 그 다음 다시 앞에 포워드. 저 왼발이 지금 앞에 나와 있을 거예요. 왼발이 앞으로. 자, 처음부터 자, 여기까지 한번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시작.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앞에, 뒤에, 재즈, 박스. 하시면 지금 저희가 정면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돌았어요. 정면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그렇죠,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지금 오른쪽 방향으로 끝났고, 그 다음 저희가 바인 스텝이라는 스텝을 할 거예요. 바인 스텝. 자, 바인 스텝은 이 상태에서 옆으로 사이드, 저 오른발이 옆으로 갔어요. 그 다음 왼발이 오른발 뒤로. 다시 왼발이, 오른발이 사이드로 풀어주시고, 마지막에는 터치라고 해서 왼발을 오른발 옆으로 자연스럽게 갖고 오시면 되세요. 다시 시작. 하나, 둘, 셋, 넷. 여기까지 이해 되시나요? 되실 거라 믿습니다. 자, 처음부터 여기까지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처음에 뭐였죠? 대각선으로 올라가는 스텝이었죠.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앞에, 뒤에, 재즈, 박스, 화인, 스텝.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요. 자, 그 다음 떨어져 있는 왼발인데요. 떨어져 있는 왼발을 보시면서 그대로 사이드 놓고 터치. 다시 옆으로 걸어주시면서 터치.
양옆으로 한 번씩 왔다 갔다 하시면서 사이드 터치라는 걸 해주실 거예요. 사이드 터치는 가볍게 팔을 지면에 내시고 그 다음 발끝으로 살짝만 찍어주는 의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자, 처음부터 사이드 터치까지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여덟 가지 잡으셨어요. 그래서 마지막 한 마디가 남았는데요. 자, 지금 떨어져 있는 발은 왼발이에요. 자, 왼발을 옆으로 다시 바이스텝을 가시면서 하나, 옆으로, 이번에 오른발이 뒤로, 자, 옆으로, 다시 오른발 크로스 앞으로 올라오시고, 마지막에 꼬아있는 왼발을요, 그대로 옆으로 놓으시면서 엉덩이를 대각선 방향으로 하나, 둘, 셋, 이렇게 밀어주실 거예요. 자. 자, 사이드 터치, 사이드 터치.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하나, 둘, 셋. 자, 이렇게 하면 지금 마지막 방향이 오른 정면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저희가 들었어요. 지금 오른쪽 방향이면 셋이 방향이 되는데, 다시 처음부터 여기 셋이 방향까지 한번 처음부터 같이 해볼게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앞에, 뒤에, 재즈, 바스, 바, 인, 스텝, 사이드, 터치, 사이드, 터치, 바, 인, 스텝. 하나, 둘, 셋. 자, 힘을 빼실 때는 자, 제가 중력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저희가 팔을 사이드 터치, 사이드 터치, 옆에, 뒤에, 옆에, 앞에. 자, 그런 다음 왼발을 내려놓으시면서 체중을 집어넣죠? 왼쪽 발에다 체중을 놓으신 상태에서 이 골반을 사선 방향으로 뺀다라는 느낌으로 쭉쭉 빼주시면 굉장히 좋은 이 라인이 나올 거예요. 보이진 않지만 이렇게 잘 하시고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사이드 터치부터 왼쪽 사이드 터치, 사이드 터치, 바, 인, 스텝, 왼발 옆으로 놔주시면서 하나, 둘, 셋. 자, 여기까지 저희가 카운터로 한번 해볼 거예요. 카운터로 한번 해보고 제가 헷갈리실까봐 방향을 이렇게 네 방향으로 한번 설명을 해드리고 좀 이따 음악도 한번 맞추면서 중요한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그 포인트들은 다시 한번 설명해드릴게요. 자, 처음부터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다시 오른발부터 사선 방향으로 하나, 항상 앞으로 올라가 주시면 되세요. 둘, 넷, 넷, 앞에 짚고 뒤에 짚고 재즈 박스, 재즈 박스. 바, 인, 스텝, 사이드 터치. 다시 바인 스텝. 그대로 힙. 세 번만 흔들어주시면 되시고, 다시. 자, 여기는 지금 8시 방향이 되겠죠. 오른발부터. 처음부터 둘, 셋, 넷. 앞에, 뒤에, 바인 스텝. 바인 스텝 하시고 나서, 터치, 터치, 그대로, 바인 스텝, 힙, 한 번, 두 번, 세 번. 처음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 해, 귀, 에, 다야, 룬드, 스, 해, 바, 인, 스, 해, 사이, 터치, 사이, 터치, 바, 인, 스, 해. 하나, 둘, 셋. 다시 보시면, 마지막 그 한마디만 저희가 해볼 건데요. 지금 저희가 맨 처음부터 하게 되면 박수 박수를 네 번 치시고 앞에 뒤에 하신 다음에 재즈 박스라는 스텝을 하시고 바인 스텝을 왔어요. 자, 마지막 스텝에서는 사이드 터치 사이드 터치 했어요. 그 다음 바인 스텝을 가시고 나서 발을 풀어주시면서 다섯 여섯, 일곱 하고 나서 여덟이라는 동작은 저희가 홀드라고 하는데 홀드는 말 그대로 가만히 멈춰 있다가 다시 처음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홀드는 한 박자 홀드라고 해서 춤을 추다가 우리가 몸이 띵게 얼어있듯이 가만히 동작을 하지 않고 기다리고 있는 동작을 저희가 홀드라고 해요. 그래서 마지막 다섯 여섯 힙을 다섯 여섯 일곱 힙을 세 번 튕긴 다음에 한 박자는 기다렸다가 다시 오른발을 지면에 내려놓으시면서 처음부터 시작을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손 동작이 조금 있는데요. 처음에 올라가실 때, 맨 처음 시작을 하실 때 오른발부터 하나 손 하시면서 박수를 굉장히 가볍게 쉬시면 되시고 그리고 나서 앞에 뒤에 찍고 재즈박스 스텝을 하시고 나서 바이 스텝을 온 다음에 저희가 사이드 터치죠? 사이드 터치를 하실 때 굉장히 웨이브가 되시는 분들은 웨이브를 해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가볍게 몸을 사선방향으로 스텝을 하시면서 몸을 자연스럽게 이렇게 웨이브를 주시거나 웨이브가 안 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그냥 사선을 보고 하늘을 본다 생각하고 하늘을 본다 생각을 하시고 몸을 이렇게 살짝 뒤로 눕힌다는 느낌을 해주시면 조금 더 웨이브 같은 동작이 나오실 거예요. 웨이브가 굉장히 어려워서 나중에 만날 기회가 있으면 웨이브만 따로 제가 알려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이드 터치를 하실 때는 사이드 터치 하실 때 웨이브 두 번 해주시고 그 상태에서 아까 바인 스텝을 했어요. 자, 바인 스텝을 온 상태에서 왼발 내려놓으면서 총을 쏠 거예요. 자, 손가락을 두 개 이렇게 드시고요. 총을 쏘실 건데 옆으로 하나, 둘, 셋. 총을 세 번 쏘실 거예요. 자, 저희가 아까 전에 힘을 몇 번 움직였죠? 세 번 힘을 사선방향으로 빼주라고 했는데요. 그때 빼줄 때마다 하나, 둘, 셋 이렇게 손도 같이 해주시면 굉장히 좋은데 이건 연습이 조금 필요하실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면 이렇게 발이 크로스로 끝났는데 이 상태에서 하나, 둘, 셋 이렇게 상, 중, 하를 세 번을 찍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것만 한번 저희가 같이 해볼 거예요. 자,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자, 셋 했을 때 지금 앞에 발에 있는 힐이 어때요? 떨어져 있죠? 힐을 절대로 지면에 내려놓으시면, 자, 이런 자세가 나와요. 이러면 그 다음 동작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겠죠? 그래서 발을 지면에서 붙이지 않고, 오른발 뒤꿈치를 항상 띄워놓은 상태에서, 하나, 둘, 셋, 시작. 하나, 둘, 셋.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러브 리피츠는 리스타트 태그는 없고요. 그냥 정면에서부터 오른쪽 방향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계속 방향을 오른쪽으로 돌아주시면 되세요. 자, 그리고 지금 제가 지금 거울 모드는 아닌데 이 상태에서 저랑 같이 똑같이 발을 따라 해주시면 되시고 저희가 지금 음악을 한번 맞춰볼 건데요. 음악은 저희가 음악에 나오는 즉시
16박자를 기다렸다가 시작을 해요. 저희가 보통 한 바디, 한 박자를 8박자를 기본으로 보신다면 1, 2, 3, 4, 5, 6, 7, 8 기다리시고 1, 2, 3, 4, 5, 6, 7, 8 기다린 다음에 바로 춤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16박자를 기다리시고 음악이 나오면 저와 함께 같이 음악을 맞춰서 한번 해보겠습니다.